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장 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도 뭐 별거 없습니다. 외국인 쪽은 역시나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거래소 그 외국인 쪽과 기관 모두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근데 기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 다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프로그램 약간의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지수는 강보합세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내일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뭐 시장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반등을 한번 노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오후장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도 규모가 늘어나는가 아니면은 축소가 되는가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만 부분들의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부 현금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2612 두 대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인 프로코어를 매수를 하셨어요. 12,55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한번 두산인 프로코어를 한번 봅시다. 두산인프라코어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 지지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 자리 즉 기류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종목을 보더라도 일정한 수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 때까지 일단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역별 권역이기 때문에 박스 권역으로 좀 대응을 해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매도에 대한 물량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12,5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12,5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크게 뭐 부담스러운 자리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13,000원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자리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보게 된다라면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본다라면 11,500원, 700원 이 자리가 될 겁니다.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아마 11,000원 자리대까지도 이탈할 수 있다라는 점. 즉 10% 비중이라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봤다라면 8월 이후까지 본다라면 좀 보유해 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인포뱅크를 매수를 하셨네요. 7,0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인포뱅크도 한번 볼게요. 자, 인포뱅크를 좀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밀려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 저항 자리대, 즉 추세 하단 권역까지도 넘어서는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점 자리대를 서서히 높여주는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 더 상단 쪽이 나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7,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 포인트는 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보면, 요게 있겠죠.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죠. 그죠?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란 말이에요. 이 하락 N자형의 절반의 되돌림 자리 때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죠. 그러면 그 자리 때가 약 한 8,1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자리 때가 좀 저항 자리 때로 자리 매김을 할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 좀 더 타이트하게 보면 이 마디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 때가 얼마냐면 약 8,700원 자리 때네요. 즉,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고점 자리대가 단기적인 저항 자리대다라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나왔었고 이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 나왔죠. 저항대로 자리매김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거래량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빠질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조금 더 보유를 해봐도 좋지 않겠느냐. 일단 8,000원대까지는 8,000원 부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한 7,25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대 깨지게 되면 일단은 일부 좀 차익을 해놓고 보는 관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세코닉스예요. 26,600원. 30% 손절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0833님. 세코닉스 참 많이 빠졌어요. 26,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습니다. 26,6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좀 30%예요. 큰 박스였었죠. 그죠? 이 큰 박스였는데 많이 빠져 내려왔습니다. 결국엔 고점을 33,000원이라는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나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저점을 깨져버리게 되면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죠. 그죠? 그 폭만큼 밀려 내려온 자리대가 바닥권역이네요. 그죠?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이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대가 일단 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왜 빠졌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적이 좋은가 나쁜가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면 작년에 257억, 올해 같은 경우 319억을 예상을 합니다. 전 그 1분기를 보게 되면 동기 대비했을 때 실적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죠? 영업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거의 반으로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2분기 때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컨센서스처럼 319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즉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이렇게 크지가 않겠구나라는 거 그 부분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에 들어갑니다. 항상 그 IT 부품주들, 특히나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비유를 해드렸죠? 터치패널 관련해서 과거에 디지텍 시스템, 멜파스 아주 죽어 내려왔죠. 근데 수혜를 받고 있던 게 일진 디스플레이였었어요. 이 두 종목은 죽어가는데 일진 디스플레이나 에스맥 같은 경우는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왜?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애들을 일진 디스플레이가 다 먹어버렸었기 때문에 치킨게임 승자입니다. 걔만 살아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죽어 내려가고 있죠. 그 얘기는 이제 우려감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밀려 내려온다라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손절을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60개월 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네요.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좀 길게 보세요. 적어도 한 19,000원 정도 때까지 일단은 좀 길게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추가 역배열 종목이기 때문에 낙폭과대로 들어가 있는 거는 기술적인 반등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17,000원대까지 올 수가 있으나 조금 더 노려서 한 19,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삼성 SDI를 샀는데요. 네.
아니 저기 뭐야 지금 네. 못 가네요. 이 저기 그 매수청 국가가 네 15만 1500원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냥 빠지진 않고 여기서 그냥 머무를까요? 매수가가 얼마세요? 15만 원 아 오늘 샀어요. 16만 5천원 오늘 사셨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급하시다고 그렇게 아니 벌써부터 그러니까 상담을. 못 갈까봐 못 갈까봐요? 그 저기 27일까지 못 갈까봐 6월 27일이요? 예예 예. 그날이 저기 합병한다면서요. 네 근데요 아 그러면은 이게 매수청 국가가 15만 15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5만 1500원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종결시킬까봐. 어 어머니 그 주식 단기 매매하세요? 어 단기는 아닌데요. 네. 어 여기서 내려가지도 않고 그 가격이 높아서 매수청 국가보다 높아서. 그 매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요. 네네. 일단 이 목표치 찼어요 그저께. 단기적인 아, 목표치가 찼으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 당연히 나오는 건데요. 아 예. 당연히 나오는 건데. 예, 예.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는 관점은 괜찮습니다. 근데 어머니 너무 단기적으로 보세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단기예요. 네. 너무 단기. 그러면 주식 수익 안 나요. 아 예. 네. 그리고 아, 그러면은, 지금 자리 때에서 매수했다가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자리 때에. 예, 그죠? 예. 빠져 내려온다 하더라도 매수가 위에서 매도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시기를 27일 날로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종목을 왜 샀는지를 예, 본질적인 예. 거는 어머님 같은 경우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맞아요. 짧게 먹고 나와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예예. 예. 본질적인 건 모르시는 겁니다. 예. 본질적인 걸 모르시기 때문에 짧게만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 18만 원 넘어갈걸요?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길게 봤을 때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 예. 너무 짧게 보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을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현대위아요. 현대위아요?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 17만 5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비중은 10%요?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거의 좀 갈 것 같아가지고, 이랬는데, 네. 뭐, 한 이틀 안 가더라고. 그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 일단 주식은 잘 사신 것 같으세요, 어머니. 비중 10%시죠? 네네. 그럼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예. 네, 왜냐면. 얼마까지 할까? 어저께 대박 플러스 못 보셨죠? 못 봤습니다. 그죠? 어저께 네. 그 포트폴리오 상담 해드리면서 현대위아를 관심있게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목표가를 정고점 자리 때가 20만 500원이었었죠? 네네. 그 자리 때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원화 강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죠? 예. 그죠? 근데 어저께 1015원 깨졌었죠? 예. 1020원 그 자리 때가 깨졌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예. 수출주들은? 근데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 뭐가 있냐면 중국 시장을 좀 보셔야 돼요. 중국 시장. 지금 자동차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중국 시장 쪽에.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사들도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가 지금은 박스권역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위아는 전고점을 일단 넘어갔죠. 네. 그죠?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수로 코스피 지수로만 따져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서 계속 머물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현대위아는 이렇게 움직여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하시겠다라면 한 19만원 그 정도 위에 올라섰을 때 그때 한 번쯤은 차익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뭐, 지금, 많이 올라가 있지, 뭐, 좀, 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팔아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시점 같거든요? 예, 예.
예예. 일단은 19만 원 위에 올라서면은 한 번쯤 그냥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오게 되면 한 18만 원 이하 권역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예예.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끌고 간다면 저는 20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가 보겠습니다. 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아, 그 효성 거요. 효성이요?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한 50% 정도 되고요. 네. 그 72,000원대 사서 지금 좀 꽤 됐는데. 네. 계속 이게 내려가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72,000원에 50%요? 예. 어저께 대박 플러스 못 보셨죠? 네네. 효성 상담했었어요. 아. 네, 일단, 그,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72,000원 자리 때 매수를 하시죠. 매수가도 조금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매수가도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크게 보게 되면 일단 박스예요, 박스. 효성도. 이렇게 박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6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7만 원대 중반 요 정도까지 박스 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만약에 이 6만 2천 원짜리 대가 깨지게 되면 예. 일단은 빠져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6만 원 깬다라는 얘기거든요. 6만 2천 원을 깬다라는 얘기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한 7만 원 부근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비중이 50%시란 말이에요. 네네. 지금 대 3거래일 연속적으로 올랐다가 네. 오늘 음봉 나오니까 조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때 단기적으로 매도를 한번 해주는 전략이거든요. 네. 그 자리 때가 한 6만 9천 원 정도 좀 되겠네요. 네. 일단 그 정도가 되면 일단 매도 일정 부분을 좀 줄여주세요. 50%니까 네. 30% 이상 좀 줄여주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네. 경기 민감주가 안 돼요. 아.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미니 경기 부양책 얘기 나왔죠? 네네. 네. 근데 그게 경기 부양이 아니라 소비 촉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 민감주들 안 됩니다. 네. 큰 상승 못하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종목 선정했을 때도 내수 쪽으로 좀 보셔야 돼요. 아, 예. 아시겠죠?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자, 이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이냐? 키이스트를 매수하셨어요. 3,900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키이스트 한번 볼게요. 자, 3,9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고가 권역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야 된다라는 얘긴데 별그대죠? 김수현. 그죠? 중국 시장, 중국에서 방송 출연 잠깐 하고서 받은 돈이 한 10억 넘어가죠.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 쇠 빠지게 이래 가지고 1년 10억 버는 회사 많습니다. 근데 한 번 출연하고서 10억 받았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 쪽 중에서 중국 시장에 연계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쪽에서도 컨텐츠에 대한 이 부흥책, 그 정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맞물려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폭만큼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얼추 조정자리 때가 왔어요. 지금 매수가가 거의 비슷해요. 이 목표치하고. 그리고 이 자리 때 깨지면 안 되거든요. 3,880원 자리 때. 요 자리 때가 매수가, 3,900원 자리 때가 매수가란 말이에요. 만약에 저라면 단기적인 이 N자형의 목표치도 찼단 말이에요. 매수가를 손절가를 좀 잡고서 대응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좀 없는 선에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 대응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1선으로 그리고 추세를 좀 보게 된다면 좀 짧게 가져가세요. 일단 1차적으로 보게 되면 4,200원 정도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시더라도 요 자리 때예요. 많이 올리게 되면 한 5,100원 정도까지 보입니다. 요 자리 때, 저항 자리 때가 있겠죠? 요 자리 때 어디냐? 여기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 자리 때. 요 자리 때가 저항이니까 일단 손절가는 21선 기준으로 21선 이탈하면 무조건 매도. 그 다음에 목표가는 5,100원 정도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현대상선을 네. 전부 다 샀거든요. 100%요? 네. 몰빵. 네. 네, 단가는요? 11,750원. 11,750원이요? 네. 현대상선이 어떤 그 큰 메리트가 느껴졌나요? 어쩌다가 뭐 대북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 네. 제가 급등을 가끔씩 해주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네, 원래 그 증권주를 오래 갖고 있었더니 네. 너무 빠져가지고 네. 투기적으로 그냥 한번 급등하는 걸 네. 그것이 호재 있을 때마다 얘가 급등을 해주길래 그냥 갈아탔어요. 아, 일단은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후회는 되시죠? 네.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이제. 네. 네,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요. 네. 자, 현대상선 한번 볼게요. 현대상선이 실적이 나오나요? 아, 잘 몰라요. 현대상선 실적이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네. 2011년도에 부채가 7조였었어요. 7조. 근데 작년에 네. 부채 총계가 8조 1,500억입니다. 부채가 더 늘어났어요. 1조 1,000억 정도. 그러니까 네.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했겠죠. 1분기 실적도 안 좋았어요. 당기 적자가 났습니다. 순이익이 적자가 났고 영업이익도 적자예요. 근데 다행인 건 적자폭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절반 정도로 감소했네요. 2분기 때도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주식 못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네. 북한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뭐 6자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조금 나와주곤 있는데 신용까지도 일단 풀로 차 있어요. 신용한도 초과 종목입니다. 일단 11,7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11,7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은 나올 거예요. 네. 한 만 200원, 만 300원 이 정도가 좀 될 것 같네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어떠한 이슈나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무리수를 좀 두시지 마시고 일단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예. 네, 제가 따로 전화를 한 통화 드릴게요. 네, 네. 네, 그렇게 좀 할 테니까 연락 좀 기다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를 진행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죠? 원화 강세. 그죠? 원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주들 조금 힘들겠죠. 또 하나는 내수주들, 특히나 원화 그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 원화 강세 수혜주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